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P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 볼 텐데요. 쉐이프와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캐릭터 만들기를 진행할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릭터의 좌우 대칭형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만들 거고요. 삐로 모자 부분은요. 펜툴을 사용해서 패스를 그리고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화면 중앙에 눈금자로부터 안내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컨트롤 R을 눌러주십시오. 컨트롤 R을 눌렀을 때 도큐멘트 위쪽과 왼쪽에 이렇게 눈금자가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쇼 룰러스 컨트롤 R 자주 사용하는 가족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눈금자로부터 안내선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안내선 표시하실 때는 완성된 아트웍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적정한 위치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선은 작업할 때만 필요한 선이 되겠고요. 나중에는 안내선 가리기를 하고 최종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구름과 원형 배경을 만들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을 그리기 위해서 툴 패널에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서부터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지점에 십자 포인터를 배치해 주시고요. Alt를 누른 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Alt 클릭한 지점이 원의 중심점이 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띄어지죠. 자, 이 엘립스라는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수치를 입력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이기 때문에 width, height는 똑같은 수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05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내선의 교차 지점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는 선을 넣어주실 거예요. 자, 오른쪽 패널을 보시면 프로퍼티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트로크의 색상 지정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두께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는 언더라인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스트로크 패널이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제시된 선의 굵기 1.5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시드 라인을 체크를 하셔야지만 점선이 표시가 되겠죠.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하실 때는 앞에 대시 하나만 입력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4포인트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 패널 꺼내 놓으시고요. 확장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 탭, 컬러 제목 탭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단축되는 부분에서 펼쳐지는 정도가 다르게 보이겠죠? 자, GTP 일러스트레이터의 색상 모드는 CMYK로 설정을 하고 작업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스트로크 컬러는 C는 70, M은 10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패널들 구성하고 잘 보이게 하실 때는요. 같은 경우에는요, Essential Classic을 지정을 해놓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전에서부터 사용되었던 이 도구들 한꺼번에 다 펼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 필요에 따라서 패널을 꺼내고 닫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자, 이때 빠르게 정렬하는 방법은 Essential Classic의 Reset을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활용하시면 보이지 않던 패널 찾아 헤매는 일 없겠죠? 이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은요, 이렇게 점선이 적용된 상태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1칼라, 7칼라는 넌, 투명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런 다음, 유니폼. 유니폼은 가로와 세로, 종횡비가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유니폼 95%를 지정을 하고요. 카피를 눌러서 축소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는 여러분 임의의 색상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별되는 색상이니까요. 여기서 디폴트 컬러 지정해서 빠르게 설정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위와 아래쪽을 구별해주는 오브젝트를 그려 넣어야 되겠죠? 그죠? 약간 완성된 도구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죠? 자, 이 95%로 축소 복사한 원에는 위쪽에는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될 거고요. 하단에는 단색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 텐데요. 윤곽선을 따라서 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왼쪽과 오른쪽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겹쳐지는 부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엘립스 툴로 이렇게 크기가 다른 원들을 겹쳐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삐에로 캐릭터가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좌우에 노출되는 부분의 원의 크기만 여러분이 결과물 보시면서 근접하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교재에서처럼 우리는 크기가 다른 8개 원을 서로 겹치도록 그려준 후에 위아래 오브젝트 정리하는 방법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패스파인더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패스파인더 패널은 윈도우를 클릭해서 패스파인더 클릭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에 프로퍼티스에서 패스파인더를 설정을 해서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의 색상으로 크기가 다른 원을 겹쳐서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 적용할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드래그 할 거고요. Shift 누르면서 선택해서 해제할 오브젝트를 이렇게 클릭이나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다중 선택할 때 선택 도구로 Shift를 누르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하셔도 되겠죠. 자, 패스파인더에 참여할 오브젝트만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Divide를 클릭하겠습니다. Divide는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들이 서로 이렇게 분할이 돼서 분리가 되는 명령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더블 클릭해 줍니다. 선택 도구 Selection 툴로 디바이드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도큐멘트 왼쪽 상단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오브젝트는 이렇게 흐릿하게 되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한 오브젝트만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당되는 오브젝트만 편리하게 편집할 수 있는 모드를 우리는 격리 모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 있죠? 이 오브젝트들은 선택을 해서 딜리트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여러분 하단의 오브젝트들만 이제 모아서 합쳐줄 거예요. 자, 이때 Shift를 누르면서 다중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선택의 반전이라는 방법을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위쪽 오브젝트를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를 선택할 거예요. 네, 그래서 위쪽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메뉴바에 Select, 선택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Inverse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반전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오브젝트들은 Unite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색상, 지시된 색상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정해 놓고요. 여기에 C가 20이 설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라 너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쪽 오브젝트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는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적용하실 땐 그라디언트 패널을 펼쳐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 칼라 부분 클릭하고요. 그라디언트 레디얼로 지정을 할 겁니다. 자, 이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색상이 흰색과 검정일 때, 자, 여기 설정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지금 보시면 컬러 패널과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정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빠르게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이 GTQ 일러스트레이터는 CMYK 색상 모드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K가 나옵니다. 블랙만 나올 때는 여기 상단, 오른쪽 상단 클릭하셔서 CMYK로 설정을 바꿔주신 후에 색상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시된 색상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실 때는 탭키를 눌러주시면은요, 순차적으로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컨트롤라 클러스터 법을 클릭하시고요, 예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하려면요, 넌을 설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 넌 설정하실 때 컬러 패널에서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툴 패널 하단에 이곳에서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원래 모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ESC를 눌러도 되고요.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빠르게 빠져나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의 오브젝트는 만들었고요. 자, 이제 피에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40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합니다. 자, 이때 안내선에 십자 포인트를 맞춰주시고요. 자, Alt 누르고 클릭하면 클릭된 지점이 그려지는 원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Alt 클릭합니다. 이렇게 대화 상자에서 40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주시고요. 제시된 필 컬러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이제 좌우 형태 진행하도록 할 텐데 왼쪽에 배로의 머리카락 형태를 크기가 다른 타원을 겹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크기가 다른 타원을 4개 겹쳐서 그리도록 합니다. 화면 이렇게 겹쳐서 그려주시고요. 그리는 도중에 여러분이 크기 조절을 다시 지정을 해야겠다 라고 하실 때는 컨트롤을 눌러주시면은요, 컨트롤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 도구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 도구를 지정을 한 후에 엘립스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컨트롤 눌렀을 때 선택 도구는요, 이 셀렉션 툴과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셀렉션 툴 선택하고 엘립스를 지정한 다음에 작업 중에 컨트롤 키 눌러보죠. 그러면 바로 전에 지정한 셀렉션 툴이 이렇게 지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려진 원의 위치 지정하실 때 이렇게 컨트롤 누른 채로 위치 지정하실 수 있겠고요. 이때 나오는 바운딩 박스를 드래그 하셔서 원의 크기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운딩 박스가 표시가 안 될 때는 뷰 메뉴를 클릭해서 보시면은요, 이곳에 저는 하이드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브젝트 주변에 8개의 점이 찍힌 바운딩 박스가 보이지 않을 때는 뷰 메뉴에 쇼 바운딩 박스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 Shift Ctrl B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4개의 원을 선택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과 Shift를 누르면서 4개의 원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패스파인더에 Unite 클릭해서 합치기 명령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필 컬러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색상이 아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오렌지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생성된 오브젝트가 앞쪽에 배치가 되겠죠. 자, 어레인지 명령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셔도 되겠고요. 단축키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단계 뒤로 가기, 샌드 백워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성된 오브젝트의 단계, 그리고 개수에 따라서 이거는 뭐 어떤 경우는 여러 번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장 수시로 진행하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썹과 눈 모양을 만들 텐데요. 이때도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타원을 겹쳐서 흰색과 검정색을 지정해서 눈을 그릴 거고요. 눈썹은요, 아크 툴을 사용해서 홀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선의 속성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타원을 겹쳐서 그리시고요. 이렇게 흰색,
검정색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흰색과 검정색을 빠르게 지정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수업 누르셔서 이렇게 흰색과 검정 빠르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 설정하지 않을 때는 선택해서 none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눈썹 부분을 그릴 때는요, 아크 툴을 사용해서 홀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드래그를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죠? 네. 드래그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살짝 드래그를 해서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스트로크 컬러 검정 K100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를 지정하겠습니다. 3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때 캡이라고 하는 것을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합니다. 기본은 버트 캡입니다. 끝부분이 이렇게 커트를 한번 해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앵커 포인트에서 딱 끊어져서 보여지는데요. 자, 이 부분을 설정을 하실 때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끝부분이 어때요? 설정된 두께의 2분의 1만큼 튀어나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설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라운드 캡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형 툴을 사용할 차례죠. 자,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영문 입력 모드에서 단축키를 바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마우스 오버해 보시면 셀렉션 툴 옆에 괄호에 V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입력 모드를 영문으로 하시고요. 키보드에 V를 한번 눌러 주셔도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좌우 대칭형을 만들 오브젝트 4개를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대칭형의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겠죠. 네,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요. 안내선의 세로 축에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위나 아래나 상관은 없습니다. 세로 부분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줍니다. 이때 Alt를 누르면 십자 포인터 옆에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 점점점점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클릭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되는 겁니다. 변형의 축이에요. 자, 이 지점을 축으로 해서 뒤집히겠다. 이때 뒤집는 축을 지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를 띄우는 방법이 Alt를 누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꼭 익혀두시고요. Alt 클릭해서 Reflect 대화 상자에서 Vertical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저는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축으로 뒤집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요, 이 아이콘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프리뷰에 체크를 해 놓으시면 쉽게 확인 가능하시겠죠. 자, 이 자체가 뒤집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카피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요, 이 생성된 순서에 따라서 어때요? 어레인지를 다시 지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때 오른쪽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뒤로 보내기를 여러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 여러 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진행할 때 저장하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위쪽 이마 쪽에 머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머리카락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복사하고 크기를 조정한 후에 회전해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할 때 컨트롤 C 눌러주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현재 보여지는 화면 중앙에 붙여넣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2분의 1로 줄여줍니다. 유니폼 50%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로테이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때도요, 툴 패널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 맨 끝에 삼각형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해당 툴만 따로 꺼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90도를 입력을 해서 회전을 한 후에 상단 중앙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하시고요. 미세하게 위치를 조정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존의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변형을 이용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이제 입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를 선택하시고요. Alt 누르면서 세로 안내선, 하단 세로 안내선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 지점이 그려지는 원의 중앙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시스템 크기, 위스하고 하이트에 각각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디폴트 컬러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이제 입모양으로 변형을 할 텐데요. 하단에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자, 특정한 지점에 고정점을 선택하실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입니다. 하단 고정점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되는 점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Move라는 기능을 쓸 텐데요. 자, 오브젝트 메뉴 누르시고 Transform에 Move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빠르게 전환하실 때는요, 이 위쪽 패널 상단에 있는 선택들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무브 대화 상자가 띄어집니다. 이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빠르게 무브를 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포지션은 위아래 좌우 이동할 때 수치를 입력해서 이동을 해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이때도 여러분 프리뷰에 체크해서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허리젠탈은 0mm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탭을 누르시고요. 버티컬은 6을 입력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버티컬은 위냐 아래냐 이렇게 설정할 때 이동할 때 넣어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6을 입력해서 아래로 선택된 고정점을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중앙에 고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무브 대화 상자를 띄우면 되겠고요. 자, 이때는 버티컬을 4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아래로 이동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핸들을 조정을 해볼 텐데요. 자, 이 핸들 조정하는 방법은 하트 형태 편집할 때 했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이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좌우에 핸들을 곡선형으로 각각 조정을 할 텐데요. 처음부터 여러분 Alt를 눌러주셔야 돼요. 나중에 누르시면 해당 패스, 이 선분 세그먼트가 복사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눌러주는 시점 중요합니다. Alt 누릅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셔서요. 좌우 대칭형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핸들도 선택합니다. 그리고 Al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대칭적인 형태에 도움이 되게끔 보여지죠? 이렇게 해서 좌우 대칭형으로 핸들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Alt 눌러서 핸들 조정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동 수치를 이용해서 패스를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오브젝트에 패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Offset 패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ffset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밖으로 이동할 땐 양의 값을, 안쪽으로 이동할 땐 음수값, 음의 값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5mm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미리 보기 프리뷰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네. 동일하게 패스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스케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균일하게
축소가 되거나 균일하게 패스가 이동이 돼서 밖으로 확대가 될 때는 반드시 옵셋 패스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옵셋 패스 마이너스 2.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OK를 눌렀으나 여기서는 안쪽으로 이동해서 하나의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색상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요, 교재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옵셋 패스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옵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입력했던 값 그대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롭게 오브젝트가 계속 추가되게 되면 용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컨트롤 S를 누르면서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프틀로 타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안내선에 시작 포인트 맞춰주시고요.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은요,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려놓은 원의 크기, 위치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이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바운딩 박스에 마우스 포인터를 뒀을 때 이렇게 잘 확인해 주십시오. 컨트롤 누르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크기 조정이 되실 거고요. 조금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회전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도 활용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회전은 아니기 때문에 크기 위치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큰 원을 그릴 거고요. 작은 원을 그려서 지정된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의 오브젝트 그리고 모양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레인지 설정하실 때는 컨트롤 누르시고요.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또는 오른쪽 대괄호 누르셔서 한 단계씩 앞으로 뒤로 가져오기 보내기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코의 형태를 그렸고요. 이제 모자 모양의 오브젝트를 그릴 텐데 이때는 기존의 쉐이프를 활용해서 그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펜 툴로 모자 모양의 받침 패스를 먼저 그려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면 분할, 디바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열린 패스를 여러 개 겹치도록 그려주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 모양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펜툴을 이용해서 닫힌 패스 그리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 그 패스를 그릴 때 핸들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패스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진행해 볼게요. 자, 펜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먼저 초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펜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별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캡슬락이 눌러져 있게 되면 이렇게 X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처음에 익히실 때는 펜 옆에 따라오는 모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작업 진행 과정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에 점을 찍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곡선에 패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래그 할 때는 양옆으로 이렇게 핸들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어때요? 드래그를 하지 않았는데도 곡선이 그려지는 이유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한쪽 핸들이 벌써 다음에 그려질 곡선을 미리 짐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요. 끝부분은 원이 그려질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떨어진 위치에서 다시 드래그를 해서 곡선 모양을 그려줄 거고요. 다시 드래그를 해서
곡선의 형태를 연결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여기에서 진행하실 때 보시면은요, 이렇게 아무리 드래그를 해도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컨트롤 Z를 이용해서 명령 취소를 하시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Alt를 누르고서요. 이전에 드래그했던 앵커 포인트, 고정점에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댑니다. 자, Alt 누르고 이 지점에 가져가면 펜 옆에 이렇게 뒤집혀진 부위, 저는 이제 꺽쇠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형태가 됐을 때 Alt 누르고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쪽에 향해 있던 한쪽 핸들이 사라지죠. 네. 이렇게 되면 다음에 여러분이 곡선의 패스를 그려줄 때 원하는 곡선으로 제어하기가 편리해집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곳에서도 어때요? 이렇게 뾰족하게 다음 패스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포토샵은 Alt 누르고 클릭하는 거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렇게 드래그 했던 점에 마우스 오버 했을 때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오면 바로 클릭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 화면 이동하실 때는요, Shift를,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손의 형태, 핸드툴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서 그리시는 동안에, 자, 이때도 여러분, 그려지는 핸들 조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핸들 끝을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중에도 이렇게 얼마든지 패스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결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끝지점이 있죠?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눌러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패스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하나의 패스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또 이때 또 하나의 팁, Alt 누른 채로 이렇게 핸들 한쪽을 움직여주게 되면 어때요? 곡선을 따로 조정하기가 더 편리하겠죠. 네, 다시 한번 클릭해서 패스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곡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로 이제 큰 모자 모양의 패스를 그렸습니다. 이제 열린 패스를 여러 개 연속해서 그릴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려주실 텐데요. 그럼 보시면 패스가 완료가 되면 이 닫힌 패스라는 것은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마지막 점이 만났을 때 닫힌 패스라고 하고 펜 옆에 동그라미 모양이 뜨는 걸 확인하셨죠? 그런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펜 옆에 별표 모양이 나오면서 새로운 패스를 그릴 준비가 됐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열린 패스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클릭하고요. 드래그를 합니다.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사용해 줄 때는요, 넉넉하게 밖으로 나가게끔 충분한 길이로 여러분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이미 그려놓은 패스라도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작업 중인 패스를 보시면은요, 펜 옆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펜 모양만 나와 있고요. 이때 여러분이 이쪽에 가서 나는 열린 패스를 연결해서 그려야지 라고 해도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죠. 그죠? 자, 이때는 컨트롤 Z에서 언두 기능 이용하시고요. 자, 이렇게 연속해서 여러 개의 열린 패스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자, 컨트롤 키를 눌러주세요. 컨트롤을 누르면 최근에 여러분이 선택한 선택 도구로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에서 손을 떼보면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때 다시 새로운 열린 패스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패스의 선택을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열린 패스를 또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컨트롤 누르고 클릭.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열린 패스를 연속해서 여러분이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해서
라인테스트를 그립니다. 디바이드, 면분할이 될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렇게 열린 패스에는요, 이렇게 면이 휠 컬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휠 컬러는 면으로 해서 색상 없음을 지정을 해주시고, 스트로크 컬러는 구별되는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스트로크 컬러뿐만 아니라 휠 컬러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다면,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했을 때 이 부분도 하나의 면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 점 주의해 주세요. 필 컬러 넌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밖으로 튀어나간 이 부분은요,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이 튀어나간 패스의 열린 부분들은 삭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나머지 열린 패스도 마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줄지는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서 패스 그리는 방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 번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컨트롤 키 눌러서 조정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열린 패스 나머지 부분도 마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펜툴로 나머지 열린 패스를 마저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패스파인더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때 컨트롤 Y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윤곽선만 보이는 아웃라인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하시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겹쳐져 있는 휠 컬러가 적용된 오브젝트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Y를 해서 프리뷰 상태, 미리 보기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패널 이렇게 꺼내 놓고 쓰고 계시는데요. 자, 프로퍼티스 속성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패스파인더 패널 언급이 되고 있죠. 네. 자, 자주 사용하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윗줄에 있는 것들만 보여지고요. 나머지 부분을 보실 때는요, 이렇게 점 3개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머지가 펼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여러분 클릭해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편리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은 여기 이제 디폴트 컬러를 한번 클릭을 해서 선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디폴트 컬러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밖으로 튀어나간 점들은 여러분한테 사라졌죠. 그죠? 자,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은요, 이렇게 불필요한 점들이 생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더블 클릭합니다. 격리 모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격리 모드 전환할 때는 이 셀렉션 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오브젝트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하게 이 오브젝트들만 편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격리를 시키는 것, 말 그대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에서 이제 패스파인더 과정 중에 불필요하게 이렇게 선들이 생긴 부분들이 있죠. 자, 이게 이제 칼집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이마에 클릭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여기에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이제 지그재그로 색상이 달리 들어갈 오브젝트들을 쉬프트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시된 컬러 설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ESC나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핀 곳 더블 클릭하시면 원래 모드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크기가 다른 정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때 위치 맞춰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원을 그려주시고 컨트롤 누르고 Alt도 같이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면 동일한 크기의 오브젝트는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네. 그리고 바운딩 박스가 보일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 오브젝트 크기 그 다음에 위치 지정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출력 형태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이제 하단에 나비 넥타이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툴 패널에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세로 안내선에 십자 포인트를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Alt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자, Alt 누른 지점이 바로 둥근 사각형의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제시된 크기대로 Width와 Height, 코너 Radius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방향키 이용하셔서 위치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누르시고요. 그려진 둥근 사각형을 더블 클릭해서 경미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을 때 패스파인더 적용한 오브젝트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단일 오브젝트도 언제든지 경미 모드 전환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오브젝트는 이렇게 흐릿하게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는 여러분이 이 현재 이 오브젝트만 선택하고 편집하기에 아주 용이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둥근 사각형을 그렸을 때 이 코너 부분이 둥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고정점들 생성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비 넥타이 형태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점들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자, 이때 물론 여러분이 펜툴을 눌러보시면 Add Anchor Point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펜툴로 지정된 부분을 누르셔서 점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점과 점 사이를 우리는 세그먼트라고 하거든요. 이 세그먼트에 균일하게 중간에 점을 추가해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패스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시면 Add Anchor Points가 있죠. 클릭해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점과 점 사이, 이 부분을 세그먼트 선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앙에, 정중앙에 이렇게 점들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빠르게 중앙에 점을 추가할 때는 이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중앙에 있는 두 개의 점을 드래그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된 이 고정점만 축소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변경이 되겠죠. 유니폼 30%를 입력하고요.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는 이제 나비 넥타이 형태가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좌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정확한 수치를 입력할 때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 스케일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패스를 축소할 때는 안쪽으로 확대할 때는 바깥쪽으로 드래그하시면 되겠죠. 자, 이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패스를 축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시된 색상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넣어주셨고요. 자, 이제 크기가 다른 원을 겹쳐서 그린 후에 나비 넥타이에 무늬를 생성을 해주는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당연히 사용하겠죠.
엘립스 툴로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원을 이렇게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이때도 컨트롤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 보이실 거고요. 위치나 크기, 바운딩 박스 이용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격리 모드에서 진행하실 때 컨트롤 A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이 격리 모드에 생성된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눌러주면요. 이렇게 겹쳐진 부분의 면이 분할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선택 도구로요. 바깥쪽에 튀어나간 부분들 있죠? 불필요한 부분의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른 채 선택하시고요. Delete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나머지 원들도 이제 그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배치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하시고요. 자, 세로 경계선, 세로 안내선에 Alt 누르고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둥근 정도를 설정하실 때 키보드에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Alt 누르면서 들이밀 때 방향키 이용해서 위, 아래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직각의 형태, 아주 둥근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 눌러주게 되면 점진적으로 모서리 코너 레디우스 값이 조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Alt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요, 중앙에 오브젝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컨트롤을 눌러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모서리 안쪽에 점이 보입니다. 그린 후에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모서리 안쪽 점을 이렇게 안팎으로 드래그해서 둥근 정도를 또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 위치 잘 보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조정은 바운딩 바깥쪽 모서리 부분을 드래그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코너 부분을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은요, ESC 또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작업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되셨으면은요, 컨트롤 골로 누르셔서요, 이렇게 안내선은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신 후에 최종적인 저장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요, 쉐이프, 기존에 있는 원이나 둥근 사각형 활용해서 그리는 방법, 그리고 펜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닫힌 패스와 열린 패스 그리는 방법 한번 익혀봤고요. 패스파인더 기능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좌우 대칭형 사용할 때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는 방법 보셨고요. 스케일 툴과 옵셋 패스도 비교해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명령을 쓰실지를 판단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